대전에 있는 한국 타이어 공장에서 난 불로 KTX도 고속도로도 멈췄습니다. 13시간 만에 큰 불은 잡았는데 이 공장에서는 9년 전에도 불이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정영재 기자입니다. 불길은 폭발을 반복하며 검은 연기 기둥을 만듭니다. 어떻게 무서워. 아까보다 커졌잖아. 오, 불씨가 장난 아니네.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9분쯤입니다. 직원 10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대원 한 명이 발목을 다쳤습니다. 창고에 있던 새 타이어 21만 개가 타면서 유독 가스가 아파트를 덮쳤습니다. 몇 미터 되는 그런 유리섬유가 하늘로 날아와서 관리소 저 아파트 중앙까지 불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꾸꾸꾸. 주민 18명은 집안에 가득한 독한 냄새 때문에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틀어놨는데 계속 빨간 불로 계속 돌기만 하더라고. 불길과 연기는 시속 9m가 넘는 바람을 타고 바로 옆 KTX 선로와 고속도로까지 넘실거렸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KTX가 멈췄고 고속도로도 통제됐습니다. 소방은 대용량 방수포 2대와 헬기를 동원하고 13시간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축구장 12개 넓이의 이 공장이 전부 탔지만 아직도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붕괴된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진입하기도 곤란하고 유독성 매연이나 가스가 많이 분출돼서 주변 학교는 오늘 하루 등교를 중지했습니다. 9년 전에도 대전 공장에선 큰 불이나 12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